1억 불이면 1조 1천억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10억 달러.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저는 돈못 내겠으니까 싸도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억 불낼것 같으면 그거 한 개포대 사오면 되지. 뭐 하려고 10억 불 내고 빌립니까? 그건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네, 국회를 취재하고 있는 노은지 기자. 요즘 대선 때문에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쁠 텐데, 지금 각 후보들이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서에 대한 입장이 좀 상이하게 다 다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사드를 반대해온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안보 장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장비 있는데, 빼라,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 다음 정부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돈낼 문제가 아니다. 그돈낼 거면 사오지 왜 돈을 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한미동맹 이 전략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김병민 교수 얘기하셨지만, 뭐그전 정권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모든 후보들이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방법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성희 의원님,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와 FTA와 사드 비용을 놓고 재협상은 불가피해 보이니까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방위분담금을 한 푼도 안 올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FTA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 이런 대책과 전략을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인데, 이렇게 뭉뚱그려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것은 아마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미 FTA도 테러블이라고 그랬죠. 끔찍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재협상 아니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재협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압박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김정은 리스크도 사실 굉장히 버거운데,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크레이지맨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영어로 말하니까 그나마 좀 고생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의 어떤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떤 짓을 할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서 같이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정밀하고 대담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간의 토론회가 마지막으로 한번 남았죠. 그 토론회에서 과연 이 트럼프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청사진과 전략, 그 답변을 저희 돌직구쇼는 요구합니다.